그러니까 이 정도로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캔가이버 주보입니다. 가족 캠핑이 사용하기 편한 에어프렌즈의 최신 제품인 에어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는 에어매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는 항상 캠핑 장비를 리뷰를 할 때 사장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리뷰도 한번 읽어보고 뭐 하는데 무려 16,000개가량이 판매됐더라고요. 리뷰 수가 800개, 일단 평점이 4.9더라고요.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오늘 또 캠핑장에서 직접 파시석 위에서도 사용해보니까 그 평점과 판매량이 진짜 믿음이 갑니다. 리뷰에 앞서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는 가방이 있고요, 매트 본품이 있고요, 전동 펌프가 있습니다. 또 발펌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리 키트도 있습니다. 에어 매트를 텐트에 설치할 건데요, 이 펌프는 600W라서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 열고요, 꽂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5분 아닌데요? 지금 1분? 1분? 오. 전동 펌프로 설치를 하니까 1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빵빵하게 잘 됐습니다.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너무 딱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강도를 공기 조절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쿠션감도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좀 물렁물렁 거린다 하신 분들은 공기를 더 넣어서 좀 단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공기를 더 넣어볼게요. 더 단단해졌네요. 우리가 선택한 사이즈가 높이는 10cm고요, 폭이 200, 길이가 240이거든요. 김내 텐트 폭이 265cm예요. 에어매트는 한 명당 한 60cm로 보시면 돼요. 240이니까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매트가 되는 거죠. 좌우 폭 보시면은 20cm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아요. 여기 20, 여기 20 정도. 그 정도 여유 있게 주문하셔서 실제 이너 텐트 사이즈 잘 측정하셔서 선택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겁니다. 한번 꿀라김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세팅을 해본 건데 상당히 괜찮아요. 나면 큰 애기 뛴다. 지금부터 이제 이너 텐트를 칠 건데 치기 전에 활동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세팅해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좌식 생활이 편해요. 여름 캠핑에서는 이너 텐트가 좀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좌식 생활하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잖아요, 집에서. 근데 막 밟고 지나가도 뭐 꿀렁꿀렁 뭐 그렇지가 않아서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겉은 근육인데 안에가 약간 뭐지? 혹시나 느낌? 뭐. 근데 이게 은근히 편하네요. 좌식 하니까 집에서 있는 느낌? 네. 그리고 요즘 추세는 솔직히 침대같이 높은 에어매트가 대세잖아요. 또 너무 높은 또 에어매트 매트는 아이들 활동하기 힘들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요 정도면 정말 애들이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편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편하게. 막 뽀뽀뽀뽀 뜨면은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집에서도 사용하면은 층간소음도 또 방지되니까. 그치, 거실에다 펼쳐놓고 애들 거기서 여기서 뛰어놀면은 좋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다. 지금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를 지금 아침 두 개 해서 위에다 올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양쪽에 지탱해서 가운데 처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설치해봤습니다. 어때요? 휘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그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데 좀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버틴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평하다면 더 잘 버티죠. 절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너 텐트에 따라 어떤 이너 텐트는 벽벽이 있는 이너 텐트가 있고 아니면 벽벽이 없는 이너 텐트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벽벽을 허물 생각하지 마시고 이너 텐트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이너 텐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벽벽이 없는 이너 텐트인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너 텐트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너 텐트 반반씩 격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격벽 뜯어야 되나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런 팁으로 이용해서 이너 텐트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김내 이너 텐트 안에 에어매트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나 찾아봐도 김내 이너 텐트에 에어매트 설치한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나온다 이제 최초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보해주세요. 에어프렌즈 에어매트 원단은 이중 공간지 원단과 특수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충격을 흡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움직이죠?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너 텐트 설치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식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제가 뛰어도 보고 확실히 충격 흡수가 잘 됐습니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 물이나 음료를 흘려도 오염이 생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원단 자체가 PVC 원단이라서 방수 다 되는 원단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음료수를 흘렸거나 물을 흘렸거나 할 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임이나 흡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는 까다로운 인체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를 통과하여 안전한 제품입니다. 에어프렌즈 에어매트 이제 원단은 PVC 원단인데요. 크게 에어매트 종류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TPO 원단으로 사용한 에어매트고요. 또 하나는 PVC 원단을 사용한 에어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는 PVC 원단을 사용한 에어매트입니다. PVC 에어매트하고 TPO 에어매트의 차이점은 TPO 같은 에어매트는 좀 가볍습니다. 본체나 그런 데 가벼운 대신에 단점은 뾰족한 부분에 손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파손이 잘 되는 원단이 TPO 원단입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는 PVC 원단으로 되게 긁힘이나 뭐 뾰족한 거에 이렇게 했어서도 쉽게 파손이 되지 않는 원단입니다. 에어프렌즈 2세대 에어매트는 촉감부터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적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신소재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쪽 보시면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중 덧댐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1세대하고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덧댐 구조가 없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2세대 오면서 이렇게 덧댐 구조로 강화해서 제작된 거죠. 이렇게 덧댐 구조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면서 쓸림 현상이 있어서 또 파손될 수도 있고 공기 빠짐 방지를 위해서 사이즈 덧댐 구조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공기 넣는데 보시면은 공기 샘 방지용 이중 에어락 노즐이 적용되었습니다.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는 사이즈가 좀 다양한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가 240입니다. 폭은 다 똑같아요. 폭은 200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145부터 300. 트윈에서 스페셜 사이즈까지 해서 총 6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한테 맞는 에어매트를 지금 고르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에 꽉 차게 한번 연출해 보고 싶어서 240 사이즈를 선택한 거고요. 저희가 또 에어매트를 산다 하면은 145 정도로 샀을 것 같아요. 트윈 정도 사서 여기다가 반 정도는 이제 잘 때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짐 같은 걸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기 있고 뭐 그런 집들은 이렇게 반만 사용하면 이 반이 또 차갑게 또 냉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예 이너 매트 꽉 차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구성품들을 가방에 넣을 수 있게 가방이 넉넉하더라고요. 전동 펌프도 들어가고 발펌프도 들어가고 이제 에어매트 본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수납력이 좋아서 가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에어매트는 무게감이나 부피감 때문에 선택을 쉽게 못하는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야침 두 개 들고 다니는 부피인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해보니까 이 에어매트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에어매트는 부피감과 무게를 감수하고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하루 자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에어매트 써봤는데 주둘림은 어떻나요? 집에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 네. 편안함은 알고 있었지만은 캠핑장 와서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캠핑용 매트잖아요. 캠핑장에서 사용해보니까 그 진가를 이제 알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파쇄석 위에서 펼쳐놓고 사용하니까 확실히 배기미나 그 다음에 냉기 뭐 당연히 안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전혀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는 느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족 캠핑은 더더욱나 더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 캠퍼라면은 진짜 에어매트는 필수입니다. 필수. 처음 사용해본 거라서 그 전에는 이제 이거의 매력을 잘 몰랐는데 아 이래서 가족 캠퍼들이 이 에어매트를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치가 너무 쉬웠던 게 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설치 다음에 철수 너무 간편하고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철수하는 모습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에어프렌즈 에어매트로 1박 해봤는데요. 저희 진짜 되게 만족스럽게 캠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추위도 이제 다 사라져 있는데 막바지인데 봄 캠핑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직 잠이 덜 깼어. Merry Christmas, baby. Reindeer coming out to play. Santa Claus is packing the presents, making sure you're getting even okay. Merry Christmas, honey. The snowman's dusting off his hat. 가방이 진짜 널널하다. 이 정도면은 야침 두 개 들고 다니는 부피인데요? 일단 부피로 가야겠다.